가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다는 할아버지. 그 시절 피곤함을 달래준 건 바로 피로회복제와 진통제였다. 그 인연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데. 그러나 할아버지의 남다른 고집 때문에 40년째 소가리 중인 아내. 이렇게 먹어봐. 좋아. 아유. 응? 당신아 잡숴. 당신아. 아이 먹어봐 괜찮아. 아유 됐어 됐어. 난 뭐 난 죽고 뭐 잠이 안 와. 저녁에 어떻게 자라고. 또 내일 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고. 어머니는 이거 못 드세요? 아니 난 먹는데 반병만 먹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자거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아내에게 들자 맞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병 꿀꺽. 아니 이제 그만 좀 드셔야 쓰겄는디. 아이고 이러다 정말 속 탈라고 써요. 식사도 잘 하시지? 잠도 잘 주무시지? 화장실도 잘 보시지? 치아도 없는데 식사 고기도 없어서 못 잡수지. 어우 내가 생각해 너무 신기해. 봐, 할미 말 들었지? 내가 그만큼 힘도 좋고 먹는 거 잘 먹고 뭐 한번 더 뭐 보여줄 거 보여줘? 뭘 또 보여주시려고? 들어봐. 아이고. 아유. 힘을 얻는다고 해도 세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보여만 주지 마세요. 네. 뭐 보여주실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아이고 나이는 못 속이는구만. 그러니까 민망하면 나이 핑계. 어찌 됐건 오늘 하루 동안 할아버지가 드신 양은 미처 공개하지 못한 장면까지 포함 피로회복제 총 11병, 진통제 10알. 어마어마하단께. 그렇게 약으로 시작해 약으로 끝난 고된 하루가 전부다. 제발 좀 그만 잡소. 그러나 늘 반전은 있는 법. 또 아니고 눈 뜨면 또 약이요 약. 잠이 안 오시나. 아이 또 왜. 아이 오늘 도대체 몇 개째 먹는 거야 몇 개째. 아유, 아, 할아버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다음 날 약을 드신 이후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로회복제와 진통제를 과용하면 심장과 간 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 검사를 마친 후 그 결과는? 위내시경상에서 뭐 궤양이나 이런 소견은 없었고 간 초음파상에서도 간에 어떤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줄이시거나 끊으셔야겠죠. 다행히도 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발견되질 않았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생각 상상해야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 앞으로는 하여튼 의사 말대로 살살 끊으면서 하여튼 완전히 끊었을 때는 내가 하여튼 방송에 전화한다니까 기분 좋길래 전화했는데. 이 연락 꼭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한 모녀가 있다 하여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아파트. 그 집 딸내미 내가 잘 알지. 아주 귀엽고 이뻐요. 일단 딸의 미모가 남다르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딸을 하나 늦둥이를 줬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 사람. 그렇다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느지막한 나이에 딸을 얻은 대단한 엄마? 그때 신기한 광경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방금 뭐야? 큰데요? 방금 봤어요? 인상착의는 분명 제보 속 주인공이 맞는데 그 옆에 오리가 있다. 오리요.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진짜. 그나저나 오리 녀석 아장아장 참 잘도 걸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오리. 예, 안녕하세요. 늦둥이 딸을 두셨다는 분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딸이 어디 있어요? 딸, 우리 딸 저기 있어요. 예쁜 딸. 아니 설마 했더니 오리가 정말 딸이란다. 아니 저건 오리잖아요, 오리. 예. 아, 우리 막내 딸이에요. 딸이라고요? 네. 네, 제가 늦둥이 딸 박년 2세 오순이랍니다. 매일 오순이를 데리고 산책길에 나선다는 아주머니.
그런데 오순아,